흰쌀밥 위에 짭조름한 장조림 물 올려서 한 입 뒤 먹다 보니 벌써 밥 세 공기 홍쌈. 오늘은 소프님의 장조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어볼까요? 버터 장조림 뭐 요 정도 양입니다. 100g 소고기 장조림, 이제 오리지널이죠? 많이 들어있어서 이 정도 뜯어서는 안 나오나 봐. 우와! 우와! 오, 대박! 우와! 엄청 많이 들어가네? 170g! 그리고 꽈리고추 꽈리고추만 150이고 나머지 두 개는 170g이네요. 이제 밥! 짠! 먹어보겠습니다. 메추리, 꽈리, 장조림, 버터 오리지널 장조림 먼저. 맛있다! 왕! 꽈리고추, 꽈리고추! 꽈리고추는 이렇게 고추가 조금씩 들어있네요. 근데 이미 아까 딱 뜯을 때부터 여기서 향이 엄청 많이 났어. 그래서 고추를 빼고 한번 일단 장조림만 다시 얹어서 고추 얹어서 와, 이 꽈리 고추가 별로 안 맵거든요? 근데 이 고추 향이 입안을 완전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와, 진짜 누가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장조림이에요. 이번엔 장조림 뭐야? 메추리알. 근데 메추리알 아까 먹은 거랑 똑같지 않을까? 메추리알 8개 들어있어요, 8개. 진짜 시중에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맛을 내면서 이 정도 양 들어있는 게 있나? 못 본 것 같은데? 장조림. 얘는 짭짤하면서 은은하게 살짝 달달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감칠맛 같은 게 막 느껴지는데요. 와, 장조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완전 만족하면서 드실 것 같아요. 일단 저는
대만족. 아, 꽈리고추 진짜 매력있네. 장조림을 먹다가 꽈리고추 한번 또 먹어주고 오늘은 또 장조림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추합니다.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진짜 맛있어요.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